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 오늘 새벽 5시쯤 춘천시 사분면 국도 5호선에서 강한 비에 50m 높이 절벽에 있던 흙 2톤이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돼 사고 6시간 만에 양방향 도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 막았고 지금 사면 쪽에 더 이상 물에 안 쓸려 내려가도록 천막 조치해서 지금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주택가 인근 야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전기줄에 걸리면서 가까스로 주택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에 강릉과 화천, 홍천 등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 사고가 20여 건 발생했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사이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10여 개 도로에서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해안 저지대 등 일부 주택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주택과 건물 등 20여 건의 배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잠깐 있다 내다보니까 물이 빨간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찼더라고요.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